블렌더 카메라를 에펙으로 가져와서 사용해보세요. 3D 모션 그래픽을 효과적으로 만들 수 있어요. 블렌더의 카메라 애니메이션과 3D 좌표는 에펙에서 완벽하게 호환됩니다. 시작할게요. 오늘은 블렌더 모션 그래픽 첫 시간인데요. 블렌더의 3D 데이터를 에펙으로 가져오는 가장 중요한 애드온을 소개합니다. 무료 애드온 IO Expert After Effects 더보기에 다운로드 링크가 있습니다. 애드온을 다운받습니다. 블렌더에서 애드온을 설치할게요. Edit, Preference, Add-on 탭에서 Install, 다운받은 애드온을 선택하고 Install Add-on. 이제 AF를 검색해보면 추가된 애드온이 검색됩니다. 선택을 해서 활성화시키고 Save Preference. 끝났습니다. 확인해볼게요. File, Export, Adobe After Effects. 준비가 끝났어요. 오늘 사용할 막대 그래프 애니메이션입니다.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위쪽에서 아래로 다시 오른쪽으로 움직입니다. 카메라에는 고정된 타겟이 설정되어 있는데요. 카메라 타겟 설정, 카메라 애니메이션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그리고 큐브는 위쪽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라이팅, 쉐이딩, 애니메이션, 렌더 세팅 모든 작업이 끝난 상태예요. 블렌더 카메라를 에펙에서 사용하려면 중요한 체크사항이 있어요. 최종 해상도와 프레임 레이트를 설정해야 합니다. Output Properties 해상도는 1920x1080 HD 사이즈입니다. Frame Rate는 30, Frame Range는 0프레임으로 수정합니다. 블렌더는 기본적으로 1프레임부터 시작하지만 After Effects는 0프레임부터 시작합니다. Output 경로와 PNG 시퀀스를 선택합니다. 최종 렌더 엔진은 Cycles 렌더 엔진입니다. Cycles 렌더 세팅 방법은 지난 강좌를 참고하세요. 시퀀스를 렌더링합니다. 렌더, 렌더 애니메이션, 단축키는 Ctrl F12. After Effects에서 렌더링된 시퀀스 파일을 임포트합니다. 시퀀스 첫 번째 이미지를 선택하고 시퀀스 옵션을 체크합니다. 임포트. 좋습니다. 임포트된 시퀀스 이미지를 컴프 아이콘으로 드래그해 줍니다. 단축키 Ctrl K. 컴프 세팅을 확인합니다. 블렌더에서 세팅한 것과 똑같습니다. 컴프 이름을 디폴트로 할게요. 미리 만들어 놓은 텍스트와 숫자 레이어를 가져옵니다. 램프 리뷰. 시퀀스 이미지와 텍스트가 각각 따로 애니메이션 되는데요. 이제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블렌더로 돌아왔어요. 카메라와 월드 오리진 좌표를 익스포트 할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Empty 오브젝트가 필요해요. Shift A, Empty Arrow. Empty 오브젝트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XYZ 좌표는 000입니다. 카메라와 Empty 오브젝트를 같이 선택합니다. 여러분이 엑스포트하고 싶은 것만 선택하면 돼요. File, Export, Adobe After Effects. 옵션은 기본값으로 하고 네임을 수정한 다음 파일 포맷 JSX로 저장합니다. 간단하죠? After Effects로 돌아옵니다. 방금 만든 JSX 파일을 가져올게요. File, Script, Run Script. JSX 파일을 선택합니다. 새로 생성되는 컴포지션 네임을 설정하고 OK. 블렌더에서 가져온 새로운 컴프에는 블렌더 카메라와 널 오브젝트 한 개가 있습니다. 카메라는 키프레임이 설정되어 있어요. 널 오브젝트는 블렌더의 월드 오리진 좌표입니다. 카메라와 월드 XYZ를 카피합니다. 디폴트 컴프로 이동해서 붙여넣습니다. 월드 XYZ 좌표가 정확합니다. 에펙에서 만든 텍스트와 숫자를 3D 레이어로 바꿔줍니다. 이제 텍스트들이 카메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텍스트 ABC는 바닥 평면에 누워 있어야 하는데요. 월드 XYZ 좌표를 참고해서 각도와 위치를 수정합니다. 텍스트 ABC가 해결됐어요. 마지막으로 숫자 80이 문제인데요. 블렌더에서 막대 그래프의 애니메이션 좌표를 가져오면 됩니다. 블렌더로 돌아와서 큐브의 위치는 오리진 위치 값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우리가 원하는 숫자 80의 위치는 아닙니다. 정확한 위치는 큐브 앞쪽 표면의 위치가 필요한데요. 큐브를 선택하고 Edit Mode, Face를 선택합니다. Shift S, Cursor to Selection. 커서의 위치가 선택한 Face 중심으로 이동했어요.
Shift-A, Mt, Arrow 커서 위치에 Mt 오브젝트가 만들어졌어요. Arrow의 위치를 위쪽으로 살짝 올려줍니다. 좋습니다. 특정 오브젝트의 정확한 위치를 엑스포트할 때는 Mt 오브젝트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Mt 오브젝트를 먼저 선택하고 큐브를 같이 선택합니다. 오브젝트, 페어런트, 오브젝트 페어런트 시켜줍니다. NumXYZ는 차일드 오브젝트이고 큐브는 페어런트 오브젝트가 되었어요. Mt 오브젝트가 큐브를 따라서 애니메이션 됩니다. NumXYZ를 선택하고 File, Export, After Effects 에펙으로 돌아옵니다. File, Script, Run Script File, JSX 파일을 선택합니다. 새로운 컴포지션이 생성됐어요. NumXYZ는 큐브 애니메이션의 키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NumXYZ를 카피해서 디폴트 컴프에 붙여넣습니다. 이제 숫자 80을 NumXYZ 위치를 기준으로 수정해줍니다. 숫자 80을 NumXYZ에 링크 시켜줍니다. 숫자 80은 처음부터 보여질 필요가 없으니까요. 적당한 곳에 오파시티 키프레임을 넣어줍니다. 이제 여러분은 에펙에서 블렌더 카메라를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블렌더와 에펙을 이용한 모션 그래픽 강좌 첫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강좌가 마음에 드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CG 빠삐였습니다.